별의별 거 다 달고 있네. 이제 우리 발이 되어줄. 오, 저기까지 접힌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트 하실 게 이거고요. 네. 일단 레인은 이거는 이쪽으로 열려요. 아, 네. 이렇게 지금 평탄을 만드는 거예요. 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매트를 깔고 쓰시면 한번 누워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싱크대예요. 싱크대는 접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컨트롤이에요. 자, 메인 등, 무드 등, 주방 등. 어닝 등이라고 해야죠. 여기에 들어와요. 아. 네. TV 보실 때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네. 춥잖아요. 무시동 히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무시동 히터예요. 네. 저거 여기는 청소통이에요. 여기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빠져요, 원래. 고정할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실 때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빼시고요. 빠져. 웬만한 바람은 다 괜찮아요. 저 사이즈는 이 의자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 이거는 냉이 동보예요. 네. 이거 말씀. 그러니까 영하 20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도까지는 내려가요. 그래도. 그래도 얼음이 꽁꽁 잘 얼어요. 이 친구들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느 분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상이랑 여행이랑 이런 거 조금. 아,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 봅시다. 운전하기 괜찮아? 응, 괜찮은데 운전? 되게 높다 차체 이거. 나 이게 캠핑 이렇게 영상 홍이 같은 거 많이 찾아보잖아. 볼 때마다 막 잔뜩 실어가는 거야 트렁크에. 그래서 아니 캠핑 가서 뭐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서 적당히 먹고 간단하게 먹으면 되잖아. 나도 막 캠핑 영상들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가냐 막 이랬는데 지금 여기 화면 뒤에 보이시죠 여러분? 거의 무슨 이삿짐이야. 여행과 캠핑은 또 확실히 다 약간 다른 것 같아. 우와, 여기 옆에 벨로퍼가 이거 끌고 간다. 일단 롯데마트에서 고기랑 야채랑 쌈장 같은 거 좀 사가려고. 돼지를 먹어. 저 이거 목살 한 근만 주세요. 소세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차찾기가 편하다. 어떻게 알아? 저 위에 뭐 폴로 튀어나온 거. 헐, 이거 어떻게 해? 헐. 언제부터 전부를 갖고 오신 거예요, 대안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헐. 나 일로 내려가보자. 내가 매장에 있다가. 장작 원래 여기 수주팔봉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야영과 취식 모든 활동이 금지가 됐대요. 나 못 살아, 저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첫 번째 잡아! 망! 실패! 실패! 딴 데 빨리 찾아봐야겠다. 저희는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충주 시내 무료 야영지 다 폐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내고 그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금 예약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 엄청 어두웠어.
결국에 사설 캠핑장을 왔는데, 와 여기 차랑 사람들이랑 엄청 많아. 우리 차 여기 이제 변신을 시작해. 우와 이거 신기하다. 엄청 두꺼워. 드디어 오긴 왔다. 여기 와이파이 물어볼 거. 아 그러게. 그냥 물어보면 무슨 소리? 아, 와이파이가 왜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늘의 메뉴는 뭐죠? 오늘은 목심과 소세지. 그리고 컵라면 먹을 겁니다. 쌀국수. 저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집에서 가져온 컵라면 두 개. 이거 먹을 예정입니다. 세다 이거. 사장님 맛있어? 아니 그거 예쁜 건 예쁜 거고 우리는 어디서 자는 거야?